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어제 9장 말씀 가운데서도 내 동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쳐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사도 바울 안에 그 큰 갈망과 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복음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의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된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또 살아있는 교제 없이 그저 내 의,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뭐 차도 내와야겠고 과일도 좀 내와야겠고 좀 부족해 보이는 집 청소도 빨리 해야겠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동기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마르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져서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노숙인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자활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저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산마루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한 번은 이 농장에서 노숙인 형제들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열심히 이 일에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좀 빈둥거리는 것 같고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그런 마음에 판단과 정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지체를 보는데 빈둥빈둥거리는 한 지체를 또 보게 된 것이에요. 또 똑같은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던 형제였어요. 힘을 쓸 수 없는. 어느 지체를 또 보니까 이 지체는 항암 치료를 받고 무슨 노동이나 어떤 힘을 내서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체였던 것이에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부끄럽고 그 형제들에게 미안했던지. 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일인 것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바라봐지지 않고 붙잡아지지 않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붙잡으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려는 그 열심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 이 얘기가 로마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원의 문이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행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구원의 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얼마나 어리석고 죄된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인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 은혜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국에 갈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여러분 다 아멘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이 거하시는 어떤 처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담대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인가? 나를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배경이었던 그 로마 시대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3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로마인들의 눈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불참해서 저들은 이단자고 변절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나무 위에 달려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예수라는 자, 아무 볼품없는 사람을 따르는 정말 이상한 무리들로 보여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싫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걸림이 된다 생각하여서 그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가운데 들었던 의문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예수가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무참히 처형당하고 살해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놓지 않고 있는가?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란 것인가?
그렇게 박해하는 로마인들 안에도 그러한 영적인 궁금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가 오히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말씀 또한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기 위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해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로잔 국제 로잔 운동 총재 마이클 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거룩한 복음에 대해서 전해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해준 자에게는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날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그 부강감리교회 김상현 감독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제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그 감독님께 전도 강의를 들으면서 전도에 실패가 없다고.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에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제가 평생 그 말씀을 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흥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에 나눠서 우리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열심은 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을까? 내 열심과 만족으로 주의 일을 하진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을까? 주님, 내 열심과 의로움, 내 만족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감격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열심과 의로움, 자기의, 내 만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열심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께서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으니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께서 순종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열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재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쉽게 하나님 포기하며 또 하나님 쉽게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려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의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주님의 그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10절과 14절,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터인 것 같습니다. 먼 해외가 아니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곳이 실은 주께서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지, 가정, 일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여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며 시인하며 전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복음의 그 은총을 입은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것을 또한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 간증하며 드러내며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주님 아버지 알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거룩한 입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찬송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즐거워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모르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절 4절 또 11절에서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 듣고 구원받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 구원의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으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육신에 매여 살아가며 무엇이 행복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